광주시 산하 기관의 인사 관리가 엉망으로 드러났습니다. 광주시 감사위원회의 전수조사 결과 모두 11곳에서 인사 관리의 허점이 발견했습니다. 김호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광주시 산하 공공기관은 모두 22곳. 광주시 감사위원회가 작년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전수조사를 펼친 결과 공공기관 절반은 인사관리가 엉망이었습니다. 직원 채용이나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될 때 공공기관이 자체 인사 규정을 어긴 겁니다. 이를 들여다보면 지난해 광주 에이스페어 단기 계약직을 채용할 당시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직원 사이에 인사 청탁이 이뤄졌습니다. 광주 환경공단은 근무 경력을 가진 지원자가 있는데도 같이 일한 경험이 있는 심사위원 2명을 면접에 포함시켰습니다. 정규직으로 전환될 때 인사위원회의 심의가 있어야 하는데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공공기관은 광주평생교육진흥원을 포함해 5곳입니다. 이 밖에도 채용 공고나 관련 문서 규정이 미비한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해도 공공기관장에게 행정이나 신분상 조치를 내리라는 권고만 있을 뿐입니다. 때문에 예산을 들여가며 공공기관을 운영하는 광주시가 정작 관리에 소홀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작 자신들의 범위에 속하는 공공기관 인사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무방비하게 운영하는 것은 광주시 스스로 큰 책임감이 공공기관 인사 채용 혁신안이 시민의 눈높이에 맞게 하루빨리 마련이 돼서 2018년 기준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 따르면 광주시의 종합 청렴도는 전체 5개 등급 가운데 3등급. 올해 광주시는 부패가 없는 청렴한 사회를 만들겠다며 팔을 걷어붙였지만 아직 이렇다 할 대책을 추진하지 않고 있습니다. CNB 뉴스 김우형입니다.